Squire Times. 네, 스콰이어의 어피니티 시리즈도 40만 원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 타임즈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피니티가 40만 원대가 됐다라는 게 아, 정말 물가가 계속 오르고 계속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하는 그런 그런 뭐랄까?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어피니티는 워낙에 이제 저렴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초심자 여러분들에게 완전 엔트리급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고 네. 30만 원대 초반 뭐 이런 뭐, 그렇죠. 네, 가격대에서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새 43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뭐 어색하지도 않은 뭐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물가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 아, 그러게요. 그 주가 지수에 연동하는 것처럼 물가에 연동하는 거 없나? 네. 뭐 없나? 뭐 없나? 물가에 연동하는 그런 상품. 선생님은 그 어렸을 때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였나요? 아, 그게 완전 어렸을 땐 기억 안 나고요. 네, 기억이 있을 나 때. 나 초등학교 때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쌀 한 가마니 값은 기억납니다. 얼마였나요? 4만 원인가? 4만 원이요? 예. 80kg에 4만 예. 원이요? 근데 비싼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그때 당시에? 쌀 꽤 비쌌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고학생이라 그래야 되나? 네네. 뭐 건달인지 고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쌀을 으들어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집 으들어가지고 쌀 좀 주세요. 뭐. 아, 그렇군요. 네. 쌀을 으들어 다니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물가가 기억나는 게 저는 새우깡 100원일 때부터 사 먹었었는데 저도 한 20원일 때부터 먹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100원만 하면 진짜로 100원을 받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50원짜리 과자도 있었고 100원짜리 새우깡이 있었고 새우깡이 이제 200원으로 오르고 막 이러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죠. 내가 라면, 삼양라면이 20원일 때 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피니티가 43만원이 44만원이 다 돼가는 저 대학교 1학년 때 네. 단관극장 있잖아요. 단성사 피카딜 이런 데 네네. 그 뭐 CGV 같은 게 없었으니까 1500원 아 할리우드 영화 지금 따끈따끈하게 개봉하고 와 1500원 1500원 야 좋네요. 저는 어렸을 때 영화관 5000원 주고 다녔었습니다. 5000원에 조조 할인하면 4500원 이렇게 했었고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스무 살 때 처음으로 알바했었던 게 시급 1900원. 처음 알바할 때 제가 1900원부터 이제 알바를 시작했었고 그게 이제 고3 끝나고 알바했을 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알바할 때 2200원으로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3500원까지 시급이 올랐었거든요. 2년 근무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정도면 잘 받는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네, 그런 변화가 있었죠. 자, 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물가부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피니티가 44만 원이 된 거는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슬픈 일이긴 합니다. 네. 자, 어피니티 시리즈가 왜 저희가 이번 가격 말씀을 많이 드렸냐 하면은 엔트리급이라는 그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20만 원대 아닌가? 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도 엔트리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기타를 살 때도 20만 원대가 약간 엔트리의 기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20만 원대가 워낙에 없으니까 네. 한 30만 원대 정도. 근데 다른 물가들이 올라간 걸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덜 올라갔어요. 좀 덜 올라갔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비쌌던 건지. 애초에 비쌌던 거죠. 그때는 사실 기타 뭐 200만 원짜리다 이러면 진짜 우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엔트리급에서는 이 정도 올라간 게 이게 심리적인 어떤 그 거부감이 큰 거지 실제로 뭐 물가 상승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것도 뭐 어피니티도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어피니티에서 가격 올리면은 심리적인 반발이 심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또 올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네 어피니티가 44만 원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11월에 썼던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가 여기 이제 43만원, 44만원 네. 이 정도 가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저는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주는 어피니티 이렇게 네. 했고요. 왜 이게 한쪽편에 그렇게 나왔냐면 어피니티 텔레를 할 때 43만 9천원인데 선생님이 그때 이만하면 됐다. 네. 저는 기대한 만큼 딱 주는 어피니티. 해서 65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트라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줬다 해서 네.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준 어피니티. 선생님은 이만하면 됐다 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 약간 좀 어감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죠. 자, 지금 이게 어피니티 텔레의
그 픽업이 싱글코일 3개 싱싱싱이었거든요. 네. 오늘은 험험입니다. 네. 오, 락해요. 그래서 가격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439,000원. 449,000원, 439,000원. 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만 원 정도 싸졌네. 네, 가격이 요 언저리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65, 68.5 이렇게 받았었는데 오늘 이 험험은 어떻게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 439,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요? 인도네시아로 돼 있네요. 크래프티드 인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네. 전장은 99cm, 네. 무게는 3.1kg, 두께는 38+1mm, 12프레디들레는 74mm입니다. 바디에는 포플라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엘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스플릿 샤프트가 적용이 된 모델이었고요. 네. 네, 신세틱 보너스 42mm 너비입니다. 인디언 로럴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미디엄 점버 프렛에 세라믹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위 픽업 셀렉터고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블락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밴드 앰프고요. 어우, 험버커 소리 나네요. 험버커니까 게인을 넣어봐야 알겠죠? 듀얼리스트 넣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레드락. 마샬 게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우 좋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근데 저는 의외로 험버커라 그래갖고 되게 진하고 막 락 같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클린톤에서부터 아까 되게 스트랫형의 그런 깨끗한 느낌의 사운드들이 충분히 나오고요. 뭐 둔하거나 무겁거나 한 느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팬더에서 막 그런 게 나오면 뭐 짐 루트 같고 이럴 거라 예상이 되는데, 지금도 이제 선생님이 요거 메이킹 해주셨지만 예쁜 소리가 나잖아요. 험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운드가 난다는 거. 이게 포커스 좋다. 포인트입니다.
밸런스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그 기본적인 험험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사운드랑은 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늘 뭐 막 락 막 이런 거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펑키로 네, 좀 노선 선을 해보겠습니다. 홈홈으로 아주 신나는 사운드 모니터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의외로 스트랫 형식으로도 스트랫의 사운드로도 활용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네, 어피니티의 홈홈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한 줄평 진짜 드리겠습니다. 신난다 이렇게 드려요. 신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싱글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네. 분명히 험버커밖에 없는데 네, 싱글이 어디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운드가 들립니다. 카랑카랑한 게 있어요.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1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6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5해서 총점은 67, 평균 점수는 67.5입니다. 아하하. 자,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던 어피니티 네, 스트라토캐스터 싱싱싱 모델 제일 수요가 많죠? 싱싱싱 모델이 68.5, 오늘은 67.5. 네, 그래도 60점대 후반에 잘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엔트리급의 뭐 영원한 강자 하지만 아쉽게도 40만원이 올랐다. 네, 돌파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런 세대를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트리가 40만원이 넘었어요. 자, 439,000원에 어피니티의 험험 스트라토캐스터 67.5점 맞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은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삐링.